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으로 뭔가 사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제가 선생님 테이블 앞에다가 여러 가지 킹 여러 가지 젓가락 중에 하나를 직접 뽑아 주시면 잘하죠? 네. 6번이요. 6번에 관한 쪽지를 직접 뽑아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언박싱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잘 나가는 이지아, 그녀의 사주는? 이지아라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알죠. 펜트하우스.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주를 준비해갖고 사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연기력은 누구나 빠짐없을 것이고, 굉장히 좀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다 그러죠. 4차원이죠. 네. 4차원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이분도 촉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촉이나, 본인의 감,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 드라마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엄청나게 크게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기회가 굉장히 많고, 해외에서도 이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것이고, 자기 연기 생활을 하면서 잘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이고, 펜트하우스 2에서는 아마 이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살아서 들어올 것이고, 주단테라 그러죠, 주회장.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네. 정말 잔인하게 좀 죽여놨어요. 차례차례 죽일 거예요. 네. 펜트하우스는 아마 지금 이 2회 시작한 지 몇 회차죠? 이 영상이 나가면 4화나 5화. 우와. 네, 6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한 8화 정도에 8, 9화 정도 나와서 주단태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둘 아들 중에 둘 주석경 주 그 딸 아들 중에서는 심수련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이지아의 사주로 신청을 봐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네.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인물에 대한 기억보다 드라마에 집중된 공수를 좀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네. 나중에 제가 브라우관 하나 준비할 테니까 네. 좀 리뷰해 주시는 콘텐츠를 찍는 것 같아요. 아 좋죠. 좋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네. 이야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지아 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금전. 금전으로 뭔가 사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고 크게 큰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수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조상에서 안 좋게 영향에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본 결과로는 이런 친일파 쪽으로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뭐 할아버지가 친일파의 손녀여서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니까 욕을 먹어야 될 분은 그분이고 이분은 또 다른 분이니까 이분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다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연애 운이나 결혼 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결혼 운으로 보게 되면 그닥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결혼이에요. 얼굴을 보면 슬픔이 좀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고 조금 안 좋은 수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 수가 좀 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실 것 같은. 몸이 안 좋아지는 수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무당으로서의 소견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시고 재미로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인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